또 해보겠습니다. 김민석과 장우진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저 장우진 선수가 김민석 선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네. 어떤 거기든 보여줬기 때문에 네, 기대가 큽니다. 장우진의 서브 3대 0 앞서 있습니다. 나가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키퍼. 와, 야, 강력한에 네. 대한 고민은 김민석 선수가 확실히 해주면서 대처를 해야 돼요. 바나나 플렉시를 플레이오프 경기들을 생각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오, 김민석 3대 6 네트 맞고 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운 김민석인데요. 오, 이번에 잘 들어갔. 7대 4 석점 리드 장우진. 네트 맞고 살아 있어요. 장우진 공격. 근데 육체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장우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자, 또 득점이. 그래서 정말로 이 머릿속에 지금 장우진의 서브. 다나플릭. 와, 근데 진짜 장우진 선수가 진짜 지금 딱 시스템적으로 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장우진 강창. 지금 장우진 선수가 너무 철저하게 하고 왔네요. 그 이상을 하잖아요. 지금도요. 와, 장우진의 완벽. 와, 이번 2대 2. 아, 그렇죠. 장우진의 긴 서브 너무 잘하네요. 네. 저런 상황에도 묘. 김민석 3대 4 뒤져 있습니다. 장우진 탑 스피치. 장우진의 서브 5대 3 앞서 있습니다. 야, 공격을 원했다면 윤원규 감독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과감한 공격보다는 장우진 6대 3 앞서 있습니다. 아, 김민석 4대 6. 장우진 나지만 첫 번째 게임과는 다르게 지금 스코어 6대 5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붙이고 가다 보면 그렇죠. 오! 들을 깜짝 놀래키는 장우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김민석이니까요. 네. 자, 김민석은 다시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넷. 넷. 받았어요, 김민석. 하나 풀리 옆으로 치는 거를 스트레이트로 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수비하고 와. 있을 것 같아요. 매치 포인트 네트 맞고 나 팀이잖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네, 맞습니다. 야, 너무 잘하네요. 그러네.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